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남자네요. 여잔 줄 알았어요. 네. 아직 미혼입니다. 저는 웹 개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고요. 얼마 전 친구와 깨똑을 나눈 이야기입니다. 야, 월급쟁이! 요즘 어찌 지내는가? 아이고, 출퇴근 시간 맞춰 지옥철 속에서 출근하느라고. 그리고 또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어리버리한 후배들 챙기느라고. 또 선배들 눈치. 아, 또 끼고 싶지 않은 회식 자리 가느라고 바쁘다 바빠. 여전하네, 여전해. 얼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창업 알아봤어? 내가 주변에 좀 알아봤는데 쉽진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목돈 좀 모아보는 건 어때? 목돈을 모으라고? 야, 넌 지금 네가 계속 일할 수 있는 너만의 가게 차려보려는 거 아니야? 그렇지. 혼자 떠도는 프리랜서 생활 정리하려고 번듯한 회사 하나 차려보라는 거지. 프리랜서를 때려치고 작은 회사 만들기 창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목돈이 필요한데요. 만들기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연 주신 분과 같이 이제 창업을 좀 시도해보려는 청년층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프리랜서지만 나름대로 밝은 전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시게 될 텐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이 돈 관리 저축하는 게 꼭 굳이 직장인하고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 프리랜서 분들이 항상 핑계를 대는 게 있어요. 뭐요? 아우, 나는 좀 저축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월급이 자꾸 소득이 들쑥날쑥해갖고 못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요즘 직장인들도 월급을 물어보면 본인이 월급이 얼마인지 몰라요. 왜 몰라요? 왜 모르냐? 옛날에는 무조건 월급이 12분의 1로 똑같이 나왔는데 지금은 말이죠. 보너스, 상여,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좋은 고민 거 아니에요? 나 월급 얼마인지 몰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일 수도 있는데 올해 얼마 벌어? 그러면 글쎄, 올해 뭐 보너스가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서 모르겠네. 불확실성이. 네,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직장생활 하나, 프리랜서로 하나, 소득이 왔다 갔다 하기는 매한가지다. 자,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저축 금액을 뽑은 다음에 네. 그 저축 금액의 70% 수준은 무조건 정기 적금으로 가입을 합니다. 내가 내 손을 묶어야 돼. 이게 그 다음에 70%를 넘어설 때마다 소득이 들쑥날쑥 하더라도 그 70% 넘어선 것은 자유 적금 같은 거를 가입을 해서 하나 더 해서 저축을 꾸준히 하시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이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프리랜서니까 저축을 못한다. 이런 얘기 좀 고만 좀 합시다, 이제 좀 제발. 예, 응? 그만할게요. 야, 그리고. 예. 그만할게요. 지금 방송 중에 본인 생각을 너무 이입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프리랜서 분들에게 솔루션 한 가지를 더 드릴게요. 뭐요? 월급 받는 통장 외에 예비자금 통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비자금 통장? 예, 예비자금 통장. 이름하여 저수지 통장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네. 뭘 가둬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저수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수지가 그렇게 물이 많은 이유가 막 비가 올 때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가물 때 어떻게 해요? 풀어요. 그걸 끈에 쓰는 거죠. 네. 연설 안 접어가지고 저수지는 푼데 저수지가 뭐 풍선이야 어떻게 풀어. 저수지, 저수지에 물을 가둬놨다가 물이 부족할 때 꺼내 쓰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프리랜서는 저수지 통장은 자기가 평균 버는 소득의 1배만큼의 수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 1배? 네, 1배. 살다 보면 갑자기 긴급한 경조사가 생길 수도 있고 그쵸. 갑자기 또 긴급하게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핑계대고 하던 저축을 깬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저수지 통장을 만들어서 자, 몇 배? 월 소득의 1배 이내로 수위를 유지해 주시면서 예비자금을 관리하셔야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일관된 저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리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열정을 부리는 만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버는 돈은 지금 당장의 나의 여가에 쓰기보다는 나의 그 일, 사업에 관련해서 재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당장 나의 부를 키우는 것에 더 내가 주안점을 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돈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투자한 돈이 있는 겁니다.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는 이 100% 소득이 내 것이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설사 투자금을 100%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우리 사무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셔야만 그 사업이 여러분들의 프리랜서의 조합이 성장할 수 있다. 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